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LGBT 비리 사건에 관해서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이 측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누구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정작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수사받는 것도 뭐 서면으로 하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퇴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응단하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LCD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언론에 수차 보고도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그럼 법무부가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직접 그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그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야.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아닌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고 했을 수도 야.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막장입니다. 막장이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윤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